네, 반갑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 업계 해외 CKD 수출 포장의 환경 변화 및 대응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15분으로 제한돼 가지고 좀 핵심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그 이제 기아 자동차하고 현대 글로비스에서 35년 정도 이제 근무해서 작년에 물류본부장하고 아태사업 권역본부장을 마치고요. 지금은 이제 하나 TPS 대표이사로 있고 지금 그 한국공장관리기술사회 회장도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례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차는 자동차 물류 환경 변화와 자동차 물류업계 환경 경영 활동, 그 다음에 순환 물류 활동 유형, 해외 CKD 순환 물류 사례, 향후 자동차 물류업계 순환 물류 전망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 물류 동향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은 그 한마디로 이제 공급망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국내나 해외 쪽에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고요.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운송비라든가 창고 보관비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출입 물류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부산항의 이제 만성적인 적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항공비 급증, 그 다음에 납기를 지금 상당히 못 지켜가지고 라인을 세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해외 쪽은 그 해외 운임이 지금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가격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선박량도 지금 부족해서 지금 제가 8월 달에 이제 그 미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지금 뭐 LA항 같은 경우는 배가 한 60척이 줄지어 서 있고, 사반나도 지금 배가 뭐 한 100m도 넘게 지금 그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 선박량 부족에다가 코로나에다가 반도체까지 겹쳐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그 아수라장 같았습니다. 상당히 이제 현재 자동차 알라바마 공장이라든가 기아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수시로 세우고 지금 상당히 이제 공급망에 흔들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SCFI 같은 경우도 뭐 1500에서 뭐 4600까지 치솟고, LA항의 운임 같은 경우가 2000불대였는데 지금 뭐 8000불에서 10000불까지 지금 치솟고 해서 지금 물류비도 상당히 이제 물류비 인상이 결국은 이제 물가 인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SG 경영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발표한 주제는 ESG 경영 쪽에서도 이제 환경 보호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ESG가 이제 지금 주요 국제 사회의 주요 트렌드로 되고 있고, 그 기업의 지속 그 가능성을 위한 경영에 지금 그 전략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 그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경영 패러다임도 이제 ESG 경영으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제 자동차 쪽에는 이제 온실가스 그 26.3%에서 40%를 올리면서 자동차 회사들은 상당히 이제 비상에 걸려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의 그 개발이 땡겨지고 양산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 경영 핵심 방향은 제가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이제 쪽의 양산 확대.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 가는 경영. 그래서 플랫폼은 지금 수소 물류나 뭐 운송 쪽의 최적화를 위한 이제 플랫폼이 뭐 배달 택배 쪽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도 이제 플랫폼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지금 모빌리티를 해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화는 이제 그 이미 자동차 쪽에는 이제 통합물류 센터를 운영해서 많은 물류비나 환경을 그 쓰레기 같은 걸 절감하는 그런 센터 구축을 돼 있고, 그 박스나 팔레트에 대한 풀 시스템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물류가 지금 오늘 이제 주제가 제가 순환물류 쪽에 리터너블이라든가 리유즈라든가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따가 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해서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동향, 그 환경 경영 쪽에 움직임을 먼저 보면요. 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새로 나온 차 경우는 이제 도어 트림이라든가
그 도화 스위치, 크레스 패드 이런 부분 쪽에 그 식물성 오일 그 페인트를 지금 적용하고 시트는 이제 친환경 바이오의 그 성분이 들어간 원단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지금 많이 이제 친환경 쪽으로 자동차 소재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BMW나 볼보, 벤츠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도 활발화하고 있고 뭐 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전체 신차 소재를 25%를 재활용이나 바이오 그 기반 소재로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물류기업 쪽에는 이제 뭐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 수소차를 현대하고 맞춰서 그 거기에 관련된 이제 수소차 운송 플랫폼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배송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그 플랫폼화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 CJ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그 화물차나 승용차 등에서 전기차를 지금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고 그 한진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 하이브리드 택배 차량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롯데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콜드체인에 대한 전기 화물차를 이제 시범 운영하고 있고 확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래서 자동차 물류업계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신화물류 쪽에 크게 보면은 이제 그 리턴어블하고 그 리유즈, 리사이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국내 KS 규정에는 다 리유즈로 돼 있고요. ISO 이제 17364 쪽에 들어가면은 리유즈를 리턴어블로 구분을 해서 좀 용어가 좀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리턴어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오너에 대한 오너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작이나 설계 과정에서 처음부터 다회를 사용을 고려해서 만든 게 리턴어블로 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리턴어블 박스라든가 리턴어블 케이스, 리턴어블 스틸 팔레트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이따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유저블은 그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골판지를 그 삼중 골판지화 해가지고 그걸 한 3회 이상 돌려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리유저로 이제 보고 있고요.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된 부품을 다시 재회수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팔레트라든가 스틸 박스를 고철 스크랩을 다시 재활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리턴어블 사례 그림인데 그 왼쪽에 보시면 리턴어블 박스가 이제 요새는 이제 접게 만들었어요. 접어가지고 가져오면서 상당히 물류비도 절감하고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그 스크랩이나 환경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제 그 강화가 되고 있고요. 리턴어블 케이스 이것도 지금 접어서 지금 접이식입니다. 단바라 박스를 그리고 스틸 팔레트도 지금 이게 접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이제 그 지금 자동차 쪽에는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그 전부터 적용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유저블은 그 골판지 슬리브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포장할 때 해외 나가는 그 종이 골판지 박스들은 나가면 다 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삼중 골판지로 튼튼하게 해서 다시 회수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회 이상 해서 마킹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유즈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팔레트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 이거 원래 일회용으로 개발된 건데 거의 멀쩡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현지에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걸 다시 베트남에 나갈 때 또 쓰고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컬용으로도 쓰고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요번에 미국에서 있을 때 플라스틱 팔레트를 이거를 이제 그 녹칼 박스 보면 더니지 박스가 많아요. 대형인데 이게 한 거의 1000불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녹여서 다시 만들면 상당히 비용 절감도 되고 그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좀 리사이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때 생각을 합니다. 스틸 팔레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크랩 고철을 다시 그 스틸 팔레트로 재제작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자동차 쪽에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CKD가 제가 좀 사례는 이제 아까 택배 쪽은 이제 국내 위주로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는 이제 CKD가 해외 쪽인데
그 CKD가 이제 컴플리트 녹다운이라 해가지고요. 그 현대나 기아가 해외 공장이 많은데 부품을 이제 국내에서 많이 보냅니다. 이제 그걸 이제 그런 부품들을 이제 CKD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CKD 특징은 이제 그 출발에서 도착지까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미국까지 가는 게 전체적으로 발주를 받아서 현지 도착까지 65일의 리드타임을 가지고 하니까 평균 한 70일 정도 소요되는 그런 리드타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 장기간 운송하고 하니까 이제 포장 용기 자체도 상당히 안전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운송에 따라서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제가 그 논문 쓸 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는 물류비가 그 2008년도 같은 경우에 그 거의 7천만 불 나왔는데, 요새 한 지금 그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700억, 근데 지금 한 천억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해상 운송비가 한 70% 되고요. 그다음에 재고 관리 비용 한 30% 정도 비율로 해서 되는데, 상당히 많은 물류비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 이제 이런 물류비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또 종이 박스 같은 경우는 나가서 바로 폐기하는 걸, 환경 쓰레기를 줄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그 활동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보이는데 그 해외 공장에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주 오달을 줍니다. 그래서 65일 전에 이제 두 달 후에 오달을 주면서 이제 포장회사, 예를 들어서 글로비스가 받으면 그 오달을 받아서 이제 그 포장하는 캐디 센터에서 포장 계획을 수립하면은 발주가 나갑니다. 그 이제 부품업체 발주 나가면 부품업체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면 그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포장된 게 이제 그 운송사로 해서 그 포장을 해서 이제 그 부산항으로 가면은 해상 운송을 거쳐가지고 그 현지 내륙 운송을 거쳐서 그 현대나 기아 자동차의 그 안에 이제 물류센터에 다시 집결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재편성을 해가지고 라인에 넣는 이런 구조인데, 상당히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운송 경로도 그 상당히 이제 복잡해서 그 포장할 때도 상당히 이제 품질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리드 타임도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이제 이 리턴어블 박스에 대한 적용 효과도 상당히 많은 이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순환 물류 용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좀 할 수 없고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뭐 로지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부터 자동차하고 해서 전문 업체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을 하고 있고, 아까 소회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이런 팔레트에 대한 그 부분이라든가 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차 현대나 기아하고 해가지고 지금 순환 물류 용기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 사용자가 그 용기 이제 그 용기 업체에서 받으면은, 팔레트에서 받으면은 사용자한테 이제 부품을 납품할 때 공급을 해주고요. 그게 이제 그 해외 가나면 그 반납하는 이제 반납을 다시 해가 회수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파손된 거는 다시 그 재활용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용기나 또는 기존 용기에 대해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부품 업체에 공급하는 이런 루트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이나 기아 화성 공장 이런 데 가시면은 납품 박스 용기 엄청나게 많이 그 방치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 오른쪽에 이제 그 전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용기 회수나 세척, 보관 임대를 총괄적으로 한 결과 상당히 많은 그 관리 비용이라든가 그 공박스에 대한 스페이스, 그다음에 품질을 향상시켰다 하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에 맞춰서 해외 쪽에는 CKD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그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서 그 지금 발주 단계에서는 이제 단순 부품 소유량 보다도 그 리턴업을 박스에 대한 소유량까지 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이런 단계를 개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포장 단계에서 이제 중박스인데, 지금 그 왼쪽에 보시면은 업체 납품 박스하고 포장 박스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납품을 하면은 그걸 다시 종이 박스로 이전해가지고 해외에 보내는데, 이런 부분들을 업체 납품 박스의 기준으로 바로 포장을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일회용 박스는 이제 지금 그 전에 이제 현지 대처에 폐기를 하던 부분들을 접철실 박스를 써가지고 다시 회수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그 접는 식으로 지금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더 박스 같은 경우도 초기에 캐디 나갈 때 이제 그 부품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 그 대박스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충진율도 안 나오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40피트 컨테이너를 40등분 해가지고 모듈화 했습니다. 사이즈를. 표준화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일회용 박스로 쓰던 부분들은 이제 다시 슬립을 아까 삼중골판제로 회수가 되게 이렇게 해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게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들이고요. 그리고 저기 이 컨테이너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사이즈가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는 컨테이너의 충진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낮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상당히 충진율이 90% 이상 나오게. 그래서 모듈 사이즈로 모듈 사이즈로 이제 여섯 가지 사이즈를 정해놓고 그 여섯 가지 사이즈를 어떤 박스 사이즈를 넣어도 충진율이 90% 이상 나오도록 이렇게 모듈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통관 관계는 이제 이게 컨테이너가 그 해외 이제 미국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은 그 선사들이 이제 그 컨테이너에다 다시 또 다른 걸 실어가지고 오려고 상당히 그 횟수가 늦습니다, 지금. 왜냐면 컨테이너에 물건이 있든 없든 간에 선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회수가 안 돼서 그 지금 다시 물건을 화물을 못 보내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요새 심각한 상황인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접이식 컨테이너는 아직 적용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제 이게 개발을 돼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상용화가 되면 이렇게 접어서 다시 가져올 수 있으니까 물류비도 절감이 되고 공 컨테이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회수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고 그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운 업계에서 상당히 좀 혁신적인 그런 적용이 된다면 그런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피딩 관계는 지금 박스 그 종이 박스가 나가면은 그 사진에 보시면은 그 다 폐기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폐지가 현지에서 버려집니다. 그 사진 보시면은. 근데 오른쪽에 이제 그거를 그 접철실 박스로 해가지고 현지에 도착하면은 납품을 하고 빈 박스를 다시 접어가지고 컨테이너에 실어서 다시 가져옵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제 사업 볼륨이 크고 해외 공장이 현대기아만 해도 10개 공장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류비가 많이 나오고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 나오는 부분들을 앞으로 리턴어블 그 박스라든가 팔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지금 이 지금 팔레트 서회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규격에 대한 표준화 관계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자동차는 또 뭐 사이즈가 돼 있는데 다른 업종에는 또 그 사이즈가 틀리고 하다 보면 이게 공용화가 안 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트 컨테이너 협회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고 표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타 업종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팔레트나 물리용기에 대한 표준화 규격화 국제 인증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물리용기가 소형 박스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아까 사례에 말씀드렸지만 그 컨테이너까지도 좀 적용돼서 이런 해운업계에 좀 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바람이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뭐 서 회장님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이 접이식 컨테이너를 개발을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개발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상용화가 돼서 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순환 물류 환경 경영에 상당히 많은 기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지금 그 공급망 대란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